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경북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양봉장인데요, 양봉하면 굉장히 유명하신 바로 푸웅님이 계신데, 푸웅님은 아니고요, 양봉하시는 다른 유튜버 분이십니다. 이 가을 이 시즌만 되면은 굉장히 기승인데, 바로 말벌들이 꿀벌들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모로 다양한 방법으로 퇴치를 하고, 오늘 꿀을 또 채밀을 하는 날이라고 해서 겸사겸사 꿀도 왕창 한번 먹어보고 채밀도 하고 다양한 거 한번 정보를 한번 담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선 바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날 너무 좋습니다. 기가 막혀요. 와 여러분, 양봉장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야, 볼 진짜 많다.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저기, 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문경 세대 양봉 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요즘에 이제, 이거 대표님, 이거 말벌 트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앱을 네.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말벌들이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지는 못하죠. 들어가서 못 나오는 형식이구나. 예. 아, 이 시즌만 되면은 벌들이 엄청 많이 오죠. 지금 극성이죠. 가을에 특히 9월달, 8, 9월달 예. 아주 뭐 말벌들이 아주 극성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시장에서 흔하게 먹는 꿀을 만드는 바로 꿀벌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등거벌 말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순간적으로 한 마리를 채가거든요. 채가다. 채가다. 나쁜 녀석. 나쁜 녀석아. 어 진짜 채가네. 저거 채가면은 또 친구들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아... 이제 다시 저쪽 좌표를 찍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자기들 식구들 데려오죠. 말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는 이유가 꿀벌들을 사냥해서 자기 애벌레들에게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꿀벌들은 침이 있지만 강력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대표님이 만드신 건데 이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꿀벌들이 시큼한 냄새를 좋아하거든요. 달짝지근한 포도주도 좀 넣고 쫄깃수도 넣고 흔들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먹어도 맛있겠네 이거. 그리고 설탕물을 조금만 넣어주면 유인 트랩. 여기다가 새롭게 제가 오고 나서 트랩을 하나 설치했는데 이걸 좀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잡았습니다. 이걸 요통에 한번 넣어볼게요. 네네네. 이 장수 말벌은 되게 독특하게도 자기 동료들을 부르거나 구출해달라는 약간 신호를 보내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동료들이 와서 따라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대표님이 양봉하는 거를 한번 꺼내면 어떻게 생겼을지, 안에 어떤 벌들이 있고 여왕벌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면은 우와 뭐야? 뿌리시는 게 뭐예요? 이거 저 내금액이라고 원래 이제 벌들 진정시키는 액체예요. 우와 지금 꿀을 가득 채워놨죠? 지금 약간 예. 반짝반짝거리는 게 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우와 이야 여기에는 몇 마리 일벌들이 보통 4, 5만 마리? 이야 이게 아까 봤었던 애기벌들의 먹이 화분떡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꿀 대신 꽃에서 하는 화분을 가득 채워놨죠. 화분이 그 꽃가루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여왕벌은 딱 한 마리 있는 거죠? 한 마리가 있죠. 이야 얘네들도 참 개미처럼 여왕개미가 있고 여왕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개체들을 어떻게 통솔하고 이렇게 다 의사소통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숯벌 레벌레가 들어있거든요. 아 이제 숯벌이 필요 없으니까 이 숯벌 레벌레 일부러 제거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꿀맛 충내니까 참으로 신기합니다. 예전에 푸웅님 영상을 봤는데 푸웅님도 실제로 여왕벌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다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드디어 여러분들 여왕벌을 찾았습니다. 지금 요 알놀라고 찾아다니는 거죠. 이야 따라다닌다 일벌들이 뒤에서. 오 신기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한 마리 잡아오신 거거든요. 장수말벌이에요. 얘네들이 와 진짜 바로 달려드네. 얘네가 온몸을 던져서 지금 말벌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얘네한테는 생사 문제거든요. 와 갑자기 엄청 나오네요. 네, 더 많은 벌들이 나와 신호를 보내가지고 네. 와 이렇게 물리자마자 이 장수말벌이 힘도 못 쓰고 날지도 못하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초기에
잠깐 안겼다가 한 대 쏘였거든요. 야, 조금 있으면 아주 탱탱 붙겠구만. 한 방 정도는 아주 몸에 좋아요, 여러분. 열방도 좋다고요. 아, 열방도 좋다고요? 아, 근데 아파요, 사장님. 지금 한 방 쏘이고 지금 다시 왔는데. 와. 근데 이렇게 장수 말벌을 몇 마리 정도 이렇게 달려들면은 이게 멸방도 한다면서요? 양봉장에 있는 여왕도 죽이고. 이 일벌들이 막 뭉치면은 체온으로, 온도로 말벌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꿀벌은 이빨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고 말벌들이, 말벌이 막 엄청 무네. 어, 문다. 아니, 안 되겠다. 꿀벌들아, 내가 얘 따로 처리해 줄게. 와, 근데 얘 아직도 안 죽었어요. 와, 장수말벌이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보통 장수말벌이 한두 마리 나타나기 시작하면 몇 마리만 나타나더라도 이제 좌표를 찍고 달려들면 저 한 틀에 수만 마리 있는 게 거의 두세 시간 만에 멸망할 정도로 살벌하고 난폭하게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혹시나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설치해놓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No. 이 녀석들 꿀벌 죽이지 말고 잘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들 맛있게 밥 먹고 아마 가면은 아마 트랩에 좀 잡혀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밥 먹고 왔거든요? 이야, 한 마리가 잡혔네. 아, 뭐야? 집 밖에 등검말고 날라간 거죠? 또 왔네. 와, 야, 이게 쳐서 잡는구나. 아유, 야, 잡았다. 아, 야, 야. 어렵네. 날라다니니까. 야. 근데 꿀벌들도 달려든다. 야, 너네 도와주는 거야. 야, 근데 등검은 말벌이 여러분들 생태계교라는 좀 외래종이잖아요. 여기 엄청 많이 나타나요. 진짜 이거는 처음 들었는데 벌들에게 찐득이가 있대요. 그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자, 설탕을 곱게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자, 이렇게 간 설탕을 여기다 넣고요. 자, 그래서 우와, 우와, 이런 게 찐득이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 아, 색깔이 이렇게 검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꿀벌들의 몸에 찐득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집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집을 이제 탈주를 합니다. 예전에 그 뉴스에 나왔던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죠. 꿀벌들이 사라진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찐득이기도 하다. 찐득인가? 움직이나요? 다리가 달리긴 했네요. 네? 아, 근데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꿀벌이 이렇게 찐득이 붙을 수가 있구나. 많으면 문제되거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없네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예요. 오늘 채미를 한번 하는 거를 좀 보여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와, 진짜 꿀이 가득합니다. 이 벌집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육각형인 모양입니다. 이게 각을 합치면 360도인데 삼각형, 네모, 육각형이 이제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육각형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벌들이 들어가기도 좋고 꿀의 양을 많이 담을 수도 있고 튼튼하기도 하고 보통 그래요. 채밀통에 넣어서 이따가 채밀을 한번 샥 돌리면 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저희가 먹는. 와,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또 왔어요, 이 녀석. 야, 딱콩이 맞는다, 등검은아. 뭐야? 요, 여러분, 저 언제 왔냐? 좌표가 찍혔는지 이 장수말벌을 구출하려고 왔나봐요. 야, 저 지금 배드민턴 채 계속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칠 때마다 약간 쾌감이 좀 있어요. 띵, 탱, 통, 막 이러거든요. 사실 벌들도 이제 말벌들도 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다른 해충들도 어느 정도 말벌들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양봉장에서는 오야, 저 말벌, 들고 갑니다.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해충인 거죠. 아, 여러분들 이제 뜨거운 물에 칼을 넣었다가 빼셨거든요. 아, 이렇게 안에 차 있네요, 꿀이. 와, 이거는 그럼 무슨 꿀인가요? 야생화 꿀. 야생화 꿀이요, 그냥? 아, 여러분들 근데 얘네가 프로폴리스라고 벌들이 만드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게 멸균 효과, 향균 효과, 그 다음에 뭐 혈압에도 좋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들은 밀랍을 감싸고 깨끗하게 유지한 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야, 참 신기합니다. 우와, 꾸덕꾸덕. 이야, 여러분들 저 이거 먹어볼 줄 몰랐는데 조각으로 하나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우와,
와. 오. 이거 먹어도 되죠? 예. 감사합니다. 오, 나 이거 처음 먹어. 좀 찹쌀한 맛은 날 거야. 아까 시야보다. 와, 진짜 달다. 벌들이 왜 이렇게 꿀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네요. 오, 야, 벌들 왜 이렇게 많이 몰렸어? 오. 자, 지금 이제 채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 이거 그냥 막 돌리는 거는요. 여기 양옆에 보시면 약간 꿀이 실타래처럼 막 엄청 퍼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변에 벌들이 엄청 많아요. 와, 이거 진짜 이거 실제로 보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이 대표님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보였죠. 재밌다, 저렇게. 아, 우와, 엄청 나왔다. 아, 이거 혹시 몇 분 정도 이렇게 돌려야 돼요? 3분? 3분 하면 돼. 어, 내 손에 진짜 꿀이 가득해요, 여러분. 벌들아, 여기 내 손에도 꿀 있어. 아, 여기 얘네들은 안 써요? 어, 다행입니다. 청년벌이라서. 청년벌이요? 오, 신기하죠? 일하라고 하는 청년벌. 아, 쏘는 애들은 지키는 아이들 따로 있는 거예요? 아, 어린 벌들은 꿀을 따러 돌아다니고 이제 또 지키는 벌들은 좀 다른 벌이에요. 좀 나이가 있는 벌들. 자, 이제 채미를 어느 정도 돌렸고요. 와, 야야야, 꿀벌아, 야, 피해. 야, 와, 아, 이렇게 해서 꿀이 나오는구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물질을 걸러서 정제를 하고, 아,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보통 판매를 하시는, 그렇죠, 바로 식용이 가능한 그런, 네, 꿀인 거죠? 네. 아, 이게 빠진다.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벌들이 꿀을 원하다 보니까 빠집니다. 저 진짜 조금만 먹어볼게요. 저 방금 먹어봐가지고. 와, 방금 바로 채취한 따끈따끈한, 아유, 신선한 그 야생화 벌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꿀맛이라는 게 진짜 이게 꿀맛이지. 진짜 실제로 장수말벌이 와서 피해본 사례도 있으신가요? 아, 있었죠. 다행히 이제 빨리 찾아가지고, 네네, 잡았기 때문에 여왕은 살아 있었는데, 네, 오래 두면 여왕까지 다 죽여가지고. 아, 안에 들어가서요? 네. 그래서 한 통이 완전히 그냥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하죠. 와, 이게 보면은 이제 땅에 일벌들, 꿀벌들이 죽어서 죽은 사체들이 엄청 쌓여 있죠. 예. 야, 잡히긴 잡혔습니다. 자, 붙은 트랩은 이제 막 엄청 많이 막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다양한 것들을 구경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트랩 설치. 어, 여기 등검은 왔다. 아저씨, 여기 왔어요. 아, 물고 간다. 아, 오늘 등검은 말벌부터 좀 다양한 애들 좀 트랩으로 잡는 거 보여드렸고, 진드기가 있는 것도 보고, 오늘 채밀까지 했는데,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봉장의 어떻게 보면 일과인데 벌들의 이해력이 상당해야지 할 수 있고, 저렇게 열심히 배드민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무튼 여러분들 오늘 같이 협조해 주신 우리 인스타그램 바로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가셔서 문의도 많이 하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교육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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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